퀘스트 승리 후 획득한 플렉스머니 1,000만 원은 단 한 명에게만 돌아가는데요. 아, 그럴 것 같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아, 근데 왜 그렇게 고모냥. 역시 제작진분 놈들. 굿걸 10명이 상의를 해서 플렉스머니를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시면 됩니다. 애매합니다. 의미가 없는. 그쵸? 쏠쏠하세요. 쏠쏠하세요. 안 돼, 재미없어요. 근데 우리가 그 기준 정하지 않으면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나, 진짜. 이 무대에 있어서 큰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건 어떨까? 근데 저도 딱 생각나는 게 그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영지죠? 영지 아니야? 영지죠, 아니, 근데 영지.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. 너가 잘해서 문제야. 별로 안 받고 싶어요. 영지 부자야? 영지 잘해서. 부자 집단이야, 부자 집단. 아무리 제가 제일 큰 득표차로 우승